약간의 텀과 음식, 먹을 물, 그리고 곡괭이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작업은 정말 원시적이기도 했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사람들이 땅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 마을이 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쿠퍼 PD. 자, 함께 보시죠. 쿠퍼 PD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호텔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언더그라운드 호텔. 정말 궁금합니다. 리셉션이 보이고 냉장고도 보입니다. 자, 언더그라운드 호텔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언더그라운드 호텔입니다. 땅속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서 룸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정말 대단합니다. 여긴 식당 지역이고 이쪽은 로비 지역입니다. 로비를 지나면 언더그라운드 호텔 방들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21세기에 이렇게 땅속에서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죠? 와인 저장도 별도로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와인을 꼽아 넣기만 하면 아주 시원한 상태의 와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옛날 오팔을 캐던 광산입니다. 지금은 폐광이 되어서 관광지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좁고 어둡고 높이는 성인 한 명이 겨우 설 수 있을 정도의 높이입니다. 약간의 텀과 음식, 먹을 물, 그리고 곡괭이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작업은 정말 원시적이기도 했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팔은 싸게 팔려 나갔을 것이고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겠죠. 옛날에는 저렇게 위에서 구멍을 뚫어서 사람이 발을 딛고 내려오는 형태의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직 터널의 깊이가 아주 깊을 경우에는 이렇게 로프를 이용해서 지상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미로처럼 펼쳐진 마이닝의 모습은 약간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보성 장비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오팔 마이닝에 비추어 보면 원시적이기 그지없지만 옛날엔 이렇게 약간의 드릴과 꽃갱이, 삽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찾는 그런 방식이었죠. 지금 벽에 보이는 이 무늬는 현대화된 굴착 장비의 머신이 돌아간 흔적입니다. 고고학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그런 머신이 돌아가면서 남긴 흔적입니다. 지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직갱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었고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이닝에서 채취된 오팔은 이렇게 연마 과정을 거쳐서 보석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팔 보이십니까? 색깔? 너무 아름답죠? 오팔도 있고 이렇게 화석도 보이네요. 조개. 자, 조개.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이쪽 지역이 옛날 해저였기 때문에 조개가 발견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곳부터는 언더그라운드 홈. 옛날 광부들이 살던 집을 그대로 보존한 것입니다. 응접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쿠킹도 했던 시설이 보이고요. 벽난로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곳은 지친 몸을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침실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조명도 있고 깨끗하게 꾸며져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촛불. 자, 밑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또 보입니다. 어디로 연결될지. 이쪽은 주방입니다. 주방 겸 아주 주방이 화려해 보입니다. 이 정도 주방이라면 뭐 지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적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것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그러네요. 또 다른 침실도 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 겸 샤워장이군요. 지하라 그런지 약간 냄새는 납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는 밖에서 바람이 순환될 수 있게 내부에서 외부로 순환될 수 있게 팬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많이 깨끗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이곳이 촛불로 조명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오팔을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금고도 있고요. 또 다른 방이 있군요. 아이들 방 같습니다.
미로처럼 뚫려져 있는 터널은 솔직히 안내도가 없었다면 길을 잃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하에 이렇게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우체국도 있었고요. 오팔이 이렇게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옛날 오팔이 아주 많이 나오던 시절에는 이렇게 온 도시에 차량으로 뒤덮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쿠퍼 PD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으로 아주 무덥고 건조해서 지상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퍼 PD 전체 주민 중 70% 정도는 이렇게 지하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쿠퍼 PD의 여러 모습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